유칼립투스 잎입니다. 아가 무아. 응. 마시기 전에 이 연맥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유칼립투스는 또 특이하네요. 사세바봉. 이거는 아마 독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거는 버리고 여기 잎만 먹으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건부리. 와. 볶음 유칼립투스. 새볶음. 아방 우와 싸싸해 싸. 그 쇼. 쇼로. 이제 몇 대? 뭐 망제. 노? 아 뭐 아방 싸스 검색. 전에는 제가 이거 다 먹었는데까지 이거까지 연맥까지 제가 다 먹었는데요.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 조금 유연한 거 위주로 따겠습니다. 다행히 유칼립투스가 많아서 다행이네. 여기도 있네. 유칼립투스가 진짜 잘 크네요.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메인 가지 메인 줄기를 탁 끊어줘도 옆에서 언제 또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와 대단하다 유칼립투스. 저기도 그렇고요. 메인을 탁 쳐주니까 옆에 가지들이 저렇게 많이 나옵니다. 와 여기도 그렇고 여기 다 옆가지들이에요. 야. 모르고 잘 깎아놨다. 잘 깎아놨어. 저도 세네갈에 있을 때 이 유칼립투스 잎을 많이 끓여 먹었거든요. 뭐 몸살 나고 좀 힘들고 할 때 이거 끓여 먹었는데 뭐 상당히 향기도 좋고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또 낫기도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유칼립투스 때문에 나았는지 아니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또 병도 나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좀 고마운 식물입니다. 이것도 나뭇잎 향기를 보면요. 아, 한번 맡아볼까요? 아, 이거는 뭔가 굉장히 진해요. 강렬하고, 이게 확실히 휘발성분이 아주 강해서, 오, 굉장히 강렬한 냄새가 나요.
강렬한 향기가 난다 그래야 되나? 네,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 사람들은 이 유칼립투스 잎을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건강 음료 또 건강 알약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밤에 잘 때 방에 안에 유칼립투스 잎을 말려서 자면은 또 수면이 잘 수면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거의 호주는 이 유칼립투스 잎이 완전히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이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단점은 뭐 휘발성이 너무 좋고 불이 잘 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불꽃이 일어나서 산불로 번져서 뭐 뉴스에 외신에 보면 호주에 산불이 한번 나면 막 한 달 동안 끄지를 못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유칼립투스 나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고요. 모로밭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캐슈넛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과일이 여기 아주 맛있는데 여기서는 또 상당히 비쌉니다. 남쪽 지방에 갔더니만 이것을 거의 가로수로 심었어요. 거기는 뭐 아주 쌀 것 같아요. 가로수가 전부 캐슈넛 나무인데 여기는 북쪽이다 보니까 또 환경이 다릅니다. 근데 모로밭에 이렇게 캐슈넛 여기 이쁘게 달렸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캐슈넛이 비싸서 한국에는 뭐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주 캐슈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익으면 밑에 땅에 떨어진 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된답니다. 누가 이거 많이 먹었네. 여기 이게 빨간 부분 있죠. 이거는 사람이 식용으로 해도 된다고 해요. 벌레도 많이 먹었네 벌써요. 먹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우리가 그 넛으로 팔고요. 요 밑에 요거. 요거는 마치 과일 같죠. 요거는 뭐 실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새들도 많이 쪼아 먹었네요. 벌써. 여기도 누가 먹었네?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아우, 쫄보. 와우. 근데 즙은 되게 많네. 와. 아하. 아우 시다셔. 즙을 먹는 맛으로. 이야 이 뭐야 아이들이 이 위에서 뭔가를 채취하고 있는데요. 아 이 뭐야 이게
아, 이거를 채취하고 있네. 이 열매인데, 이 염소 혹은 양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 잘 먹거든요. 완전히 쌀밥이죠, 쌀밥. 보면 이 나무 위에 있어요. 저기 열매가 있는데. 계속. 프랑대. 아니야? 다 했어? 아, 거의 다 땄네요, 이제 보니. 아, 여기 지금, 여기도 땅에도 있고. 어, 이래갖고 염소나 양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안녕. 여기 유칼립투스 종자인데요. 이 종자도 한번 채취를 하겠습니다. 자, 먹고. 예. 이 정도면 아주 많아요. 왜냐면 여기 하나에 요 한 개 있죠. 여기 하나에 거의 한 200개가 넘어요, 종자가. 여기 하루만 두면,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벌어집니다. 요런 식으로 벌어지면 나중에 종자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아주 작은 종자가 나와요. 헤이, 이사바! 네, 왜? 겐게이는 오늘 또 이땡볕에 열심히 일하는구나. 계속 뷔페. 네자. 보나트로. 레트로이. 아. 뷔페. 뷔페. 앞으로 가사물래. 잡아. 위. 트레셔. 매우. 상. 똘비. 아, 똘비. 어. 파팅 바이. 바이. 에이. 수돌. 수돌. 수도로 세봉. 무니저 메탈릭. 무라지 메탈릭. 아. 미안하, 꺼레. 안 뽑아야 돼. 아, 네. 까나 꺼레 뽑고도 뽑고도. 뽑고. 수대, 서토. 서토, 위. 서토, 서토. 서토, 아. 아, 파티 꺼레? 파티 꺼레? 위. 오케이. 수대, 서토. 수다 사다 오케이 페르 샤토 또 엑스 페르 사 앞으로 항상 볼 맥시 오케이 맥시 오케이 사 자 쿠페과 쿠페 왜 야나 안트프리즈 안트프리즈 야나 안트프리즈 위에 뽑고 힘 좋다. 여보. 오케이. 또 뭔가를 하고 있네요. 뭐를 계속 뽑해? 와, 루피케 검 아르브. 아, 루피케 아르브. 네. 아, 사서 알로베라. 알로베라. 아. 앞으로 사 쿠페 아르브. 아, 오케이. 아, 지금은 또 뭔가 나뭇가지 꺾어서 뭘 심는다는데요. 그 심기 전에 나뭇가지 끝에다가 이제 알로에 베라 즙을 묻혀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사과나무인데. 모르가 지금 외지중지 키우는 사과나무인데요. 와, 다 잘랐어. 야, 우리 저 한국에서 가지고 온
구독자님께서 선물하신 전지가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